원기아의 우승과 V10을 달성하신 김정균 감독님부터 시작으로 그 다음에 양대인 분석가님 그리고 탑, 정글, 미드, 바텀, 원딜, 원딜, 서포트 요 세로 가겠습니다. 김정균 감독님부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썸머 우승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이렇게 우승까지 시켜준 저희 스태프들, 선수들, 진짜 프론트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힘들 때도 있고 지금 마지막은 진짜 좋게 끝났지만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네, 김정 감독님의 소감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양대인 분석가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올해 9수거든요. 네, 진짜 다사다단했어요. 그래서 9수여서 더 공격적으로 이제 좀 도전한 부분도 있었고, 네, 이게 저희 담원 대표 이유영 대표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순리라는 게 있다, 인생은.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어찌 제가 이렇게 또 담원에 다시 합류해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과 또 칸 선수 그리고 김정현 감독님, 푸만두 코치님, 뭐 아리스 코치님 다들 너무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순리인가? 근데 9수를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같이 경기 준비해 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게 감사하신 양대인 전력 분석가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탑라이너 칸 김동화 선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쁜 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좋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제 그 좋은 기회를 주신 이제 담원기아 대표님한테도 한마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즌 준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쨌든 다들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해 준 것 같아서 팀원들, 코치님, 감독님,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되게 고생 많이 해주신 양대인 전력 분석관님 다 너무 감사하고 믿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니언 김건무 선수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도 3연속 우승이라는 엄청난 좋은 기록을 세워서 정말 행복하고, 저희 팀원들이랑 이제 코치 감독님들 그리고 양대 부석관님 그리고 프론트 분들이 다 진짜 정말 환경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게임만 열심히 하면 됐어가지고 일단 주변 환경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김건무 선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MVP를 타셨죠. 오늘 또 우승과 함께 쇼메이커 허수 선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우승 달성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일단 MVP 받은 거는 뭐 제가 편한 구도로 게임할 수 있게 뱀픽 같은 거 만들어주신 그냥 팀원들이나 감독 코치님들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월드컵 때도 폼 유지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수 선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스트 장영준 선수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우승 소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번 서머 시즌 우승이 지금까지 우승한 것 중에 거의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든 만큼 이렇게 이겨내서 더 기쁘고 월드 챔피언십 나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장영준 선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베릴 조건희 선수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T1에 이어서 3연속 우승이라는 두 번째 기록을 세워서 되게 기분 좋고, 이제 좀 우여곡절 힘듦도 많았었는데 우승해서 되게 기쁩니다. 네, 베릴 그 김정윤 감독님부터 베릴 선수까지 7분의 우승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기자님들 채팅방에 그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소라 테크엔 이소라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허수 선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스프링 결승전에서는 김동화 선수의 MVP의 의문을 품으셨는데
이번 시즌에 왜 김동하 선수가 MVP를 받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김동하 선수의 네. 아, 네. 네. 제 기억에 스프링 결승 때 이제 건부가 진짜 그냥 미친 듯이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때 좀 의문을 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 썸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서머 시즌 결승전은 동아 형이 엄청 잘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 형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김동환 선수 그 다들 잘했는데 그 중에서 김동환 선수한테 좀 의미 있는 시즌이었 스플릿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우승이었기 때문에 김동환 선수가 MVP를 받았으면 했다.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칸 선수 콧바람이 크다고 그 걸렸습니다. 코 부수고 싶습니다. 그러면 표정 그 허스 선수한테 계속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우승 팔찌 받으셨어요. 그 MVP한테 주어지는 브레이슬릿이라고 부르는 건데 혹시 네. 착용해 보셨어요? 일단 결승하고 나서 우승하고 나서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직 착용해 보진 못했는데 네. 뭐 착용 안 해봐도 엄청 이쁠 것 같고 되게 이런 선물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칸 선수는 그 우승 반지를 대표로 착용을 해보셨어요. 그 스플릿 우승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우승 반지였거든요. 착용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착용해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 우승할 때부터 반지를 다 받았더라면은 한 손을 다 꽉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주게 된 게 살짝 아쉽고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실 테니까 우리 허수, 건부, 용준이, 건이 그냥 양손에 다 반지 가득 플렉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한번 해서 반지로 쫙 도배하는 걸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네, 저희 팀원들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인배 같은 선배의 느낌 그런 걸 받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건 감독님한테 여쭤볼까 합니다. 그 3세트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선수들한테 해주셨는지, 그리고 4세트 때도 약간의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선수 이제 스태프들이나 선수들이 워낙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3세트 이제 뭐 경기 보면서 뭐 4경기나 이런 거 어떻게 할지 좀 이제 스태프들이 비전을 잘 제시해 줘서 뭐 4세트 좀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우 기자님 저 그 질문 주셨는데요. 허수 선수가 MVP를 받으셔서 질문이 계속 몰리는 것 같아요. 이건 카직스라고 쓰셨는데 카사딘 같은데 카사딘을 2세트 3세트에서 쓰셨잖아요. 어떤 전략이었고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카사딘을 선택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카사딘이라는 챔피언이 팀이 못하면 진짜 그냥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챔피언인데 저희 팀원들이 너무 든든해서 그리고 제가 또 카사딘을 좀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사실 좀 시즌 할 때부터 계속 카사딘을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마침 각이 잘 나와가지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혹시 롤드컵에서도 카사딘 카드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이신지? 저는 꿈이 있는데 언젠가 카사딘을 선픽하는 날이 제가 진짜 롤의 신이 된다면 카사딘 선픽 정도는 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드라이너들이 꼭 해야 되는 챔피언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걸 못하면 월챔이나 아니면 LCK 같은 우승 못한다. 사실 조금 장난 섞인 거 답변이긴 했는데 롤드컵 때도 꼭 네, 쓰고 싶습니다. 제가 과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칸 김동하 선수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소라 기자님인데요. 예, 메모장에 쓰면서까지 피드백에 신경을 쓰셨다고 했는데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양대인 전력 분석관님께서 일단 제시해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팀원들은 이전에 이미 겪어봤지만 저는 처음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게임 방향에 대한 스타일을 제가 최대한 빨리 이해를 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좀 하나가 되는 팀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좀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메모장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양대인 분석가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일환이었다. 지도 방식을 빨리 습득하기 위한. 그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에게 또 코리아 헤럴드 이시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2020년 서머에서 초비, 2021년 스프링에서 BDD, 그리고 2021년 서머에서 페이커 선수를 상대로 결승전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롤드컵에서 눈여겨보는 미드라이너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다들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고 LCK에서 뭐 한미도 한다는 선수들인데 다 꺾어가지고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뜻깊은 것 같고, 롤드컵에서는 아직 뭐 모든 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도인비 선수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도인비 선수 지난번 스프링 그 지난번에 저희 서머 결승전 미디어 데이 이제 T1 페이커 선수로 같이 할 때도 그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아, 네. 도인비 선수와의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쇼메이커 선수의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라이전의 강지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캐니언 김건무 선수한테 여쭤보셨는데요. LEC 잔자라 선수에게서 들어온 질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그 질문 받아서 번역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네, 처음 네. 1세트에서는 트런들로 Q3개를 찍고 기둥 1을 올리셨는데 상대방의 캐리라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빌드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사이드한 내용인데요. 아, 트런들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냥 Q3개 이선마를 하면은 이제 이가 배우면 배울수록 좀 상대한테 좀 많이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세 개만 찍고 이 다섯 개 찍는 걸 좀 자주 쓰는데 저는 그 스킬 트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캐니언식 트런들 운영법이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먼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찍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 대단한 노하우가 나중에 LEC, 뭐 LCS, LPL까지 다 전파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정균 감독님한테 또 질문 드릴게요. 그 롤드컵까지 선수들에게 어떤 시간으로 주실지 그리고 본인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롤드컵 확정 일자가 뭐 이제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근데 지금 바로 당장에는 선수단 전원 휴가를 갔다 와서 그 이후에 일정을 좀 이제 조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끝나곤 바로 휴가입니다. 좀 네, 여유 있게. 네. 네, 그리고 그러시군요. 네. 잠시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 롤드컵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쭤보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리아하고 좀 이제 가족끼리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집사람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아, 사랑 고백을 여기서 듣네요. 아, 부럽습니다. 네. 이소라 기자님이 고스트 선수, 장용준 선수한테 질문 주셨습니다. 상대가 테디 박진성 선수에서 고마우시 이민영 선수로 변경이 됐고 그 타이밍에서 또 3세트에서 패하셔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고 어떤 부분에서 4세트에 개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딱히 그 타이밍에 패배해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 두 명의 이제 테디 선수와 고메이 선수가 좀 챔피언 폭도 다르고 살짝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거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스트 선수를 잘 보필해서 또 우승을 만들어내신 베릴 조건희 선수에게 질문 주신 기자님 있습니다. 코라이전 강진희 기자님께서 주셨는데
베릴 선수에게 오늘 100% 레일로 100%였잖아요 승률이. 그게 깨진 게 아쉽진 않으신지, 그리고 작년 롤드컵과 올해 롤드컵에서 서포터 메타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레일 승률 100% 깨진 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결승전 우승이라는 값진 대열을 닦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고, 이제 서포터 메타는 늘 똑같이 탱커 서폿이 주로 나오는 메타여서 엄청 작년이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판테온을 유행시키셨는데 올해는 눈여겨보시는 챔피언 없을까요? 올해는 뭐 다른 챔피언들의 밸런스도 좋고 이제 신화템 아이템에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정통적인 서폿이 더 좋다 생각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서도 잘 그 롤박사이시니까 뭔가 또 꿀챔 하나 찾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니언 선수에게 국민일보 윤민석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정글러 포지션은 올해 스프링 시즌, MSI 서머 시즌에 이르기까지 메타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풀캠 메타 때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던 캐니언 선수가 갱킹의 빈도와 비중이 높아진 서머 시즌 메타에 적응하기까지 어떤 고민들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팀의 좀 승리에 좀 더 좋은 그런 방향이라면은 그게 뭔지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양대인 부서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메타라던가 좀 움직임 같은 거 좀 다 같이 들으면서 좀 빠르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적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제가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좀 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좀 갱 좀 그때는 좀 많이 다녔던 기억도 있고 그때도 재밌었어가지고 딱히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소화하실 수 있는 이제 그 캐니언 선수가 되신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덕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님께서 칸 선수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카밀로 1, 2세트 맹활약하면서 팀 승리에 큰 공헌을 하셨는데 MVP는 쇼메이커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MVP 수상하지 못해서 아쉽거나 서운함 같은 건 없으신지 물어보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MVP를 만약에 받게 됐더라도 이제 팀원들한테 다 돈을 돌리거든요. 이게 세금 떼고 들어오는 상금을 나누면은 사실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 받아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솔직하네요. 그런 노하우를 다 공개하시면 그 팀원들이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돌려라 이거. 웃으라고 좀 이제 분위기 환기시킬 겸 얘기하고. 네, 허수 너무 잘했고 이제 건부도 너무 잘했고 용준이, 건이 누구 하나 받아도 이상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받든 간에 좀 기분 좋게 좀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역시 데인베의 마인드 훌륭합니다. 그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소라 기자님께서 양대인 분석가님께 저는 그 질문 주셨어요. 결승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육성한 선수가 있는지, 아니면 뭐 집중적으로 지도한, 육성하는 좀 그렇긴 한데 지도한 선수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가장 고민해서 뱀픽 전략을 짰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어떤 부분? 이게 사실 뭐 제 스타일이 좀 특이한데 저랑 일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아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들을 죽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네 하면 개꿀하고 이제 다른 걸로 또 때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다 준비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포지션은 사실 뭐 일단 제일 고생한 건 탑바텀인 것 같아요. 저는 미드 정글 친구들은 워낙 작년부터 이미 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거 다 흡수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방향만 제시받고, 근데 이제 탑바텀 친구들은 진짜 정말 코치진 분들까지 다 대동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탑바텀 친구들이 잘해준 게 사실 정말 우승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이제 미드 정글 친구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냥
뭐 잘해줬고 언제나. 근데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게 칸 선수 전 그거 보고 오늘 말하지만 감동 받았었어 사실. 진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예. 네. 오케이. 그래서 탑 바텀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그러면 양대인 분석가님,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양대인 분석가님 들어오시기 전에 김정균 감독님께서 되게 독특한 그 선수 운용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김정균 감독님이 그 말랑 선수가 정글러를 보고 이렇게 정글러부터 밑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그 엔트리는 어떻게 구상이 된 건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털어놓으시면 기자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방금 그거 아니어서 말랑 선수여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아, 아마 양대인 감독님께서 양대인 블로그 분석가님께서 감독 시절에 네. 그 T1 감독으로 계실 때 김정균 감독님이 그 이렇게 말랑 선수 쓰면서 이렇게 한 칸씩 미는 엔트리를 한번 쓰신 적 있어요. 2주 동안 네. 쓰셨거든요. 네. 그 굉장히 변칙적인 기용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김정균 네. 감독님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어주시면 서머에 네. 대해 서머 정규리그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셨거든요. 왜 그걸 썼을까? 비하인드는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아니고 김정균 감독한테 여쭤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아 저한테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아 김정 감독님 질문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아 네. 네. 일단은 그냥 되게 일단은 그냥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해봤던 거 같아요. 네. 아 좀 이거 답변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아 근데 네. 그 T1과의 미디어데이 때도 그러셨는데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네. 자꾸 빼시거든요. 아, 이럴 때는 이제 장용준 선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이렇게 로스터 변경되면서 장용준 선수가 2주 동안 못 나왔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간에 장용준 선수는 어떤 점을 보완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네. 그럼 그때 심경 같은 거 그런 느낌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좀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안 좋아져 있는 상태라서 잠깐 이제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게임을 직접 하는 거랑 밖에도 이제 보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좀 스크림을 다른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아까 김정균 감독님께는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호라이즌 강재희 기자님께서 이제 선수들은 어떻게 쉴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 지금 짜놓진 않으셨겠지만 어떤 식으로 휴가를 보내실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탑부터 바텀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휴가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입니까? 저는 일단 오랜만에 본가인 제주도를 이제 다시 좀 갈 생각이고요.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서 못다한 얘기들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한라봉도 드실 겁니까? 지금이 제철이 아니라서 지금 먹어도 맛이 없을 거예요. 아쉽습니다. 아, 너무 잘 받아치십니다. 네. 그다음에 캐니언 선수의 휴가 계획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 한 일주일 안으로 좀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와가지고 와서 다른 게임 좀 하다가 다시 랭크 게임 다시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허수 선수도 듣겠습니다. 론스타크 해보고 싶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게임. 네, 장용주 선수 이렇게 입막음을 하셨는데 장용주 선수 혹시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아, 저는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와일드리프트를 잠깐 하시는 걸로? 저는 잠시 쉰 후에 다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베릴스의 휴가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다른 게임에서 쉴 것 같고 제가 올해 아직 신검을 다 재검 받아야 돼서 집이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네. 재검 일이 끝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재검 일까지 숙소에서 있으면서 이제 재검 받고 그때 이후에 다시 집에 갈 것 같아요. 그
병역의 의무는 칸 선수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김건무 선, 그 조건 선수한테 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요. 네. 1급 받는 법을 1급 현역 받는 법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아, 저는 3급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거기 4급 가자. 그 루리의 미명구 기자님께서 양대인 전력 분석가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3세트까지는 전부 블루 진영이 승리했고 4세트에서 담원이 이기면서 블루 전승이 깨졌습니다. 지난 MSI 때부터 블루의 유리함이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진영 간의 밸런스를 프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면 어떤 밴픽을 진행을 해도 블루 팀이 1픽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을 해야 돼요, 레드 팀은 언제나. 그래서 그런 임기응변을 하는 게 레드팀의 뱀픽인데 이제 그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지 않는 이상 레드팀에서 뱀픽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하다. 네. 대응하는 팀에서는, 레드에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가짓수를 만드는 과정이 실력이죠, 사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국민일보 윤민석 기자님께서 감독님 또는 분석가님께 질문 주셨어요. 이건 감독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3세트 때 다이애나와 카사딘을 동시에 뽑으셨습니다. 담원기와 코치진과 선수들이 설계했던 전략의 방향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일반 롤 유저의 눈으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라인전을 해야 되는 뱀픽 같은데 1, 2세트를 모두 블루사이드에 신경을 썼음에도 4세트 때 레드사이드를 다시 고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블루 진영, 퍼플 진영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연습을 했는데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더 좀 좋게 뽑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 그렇게 나온 시점에서 좀 난이도는 정말 있었던 좀 뱀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4세트는 좀 수정해서 다시 하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1, 2세트를 블루에서 승리하셨는데 4세트에 레드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도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3세트 상대 이제 블루 지역 뱀픽을 봤었고 4세트는 또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좀 보완하고 또 이제 상대가 그렇게 좀 비슷한 식으로 나오면 우린 이렇게 받아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레드 지역을 한 번 더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짧게 질문 치고 갈게요. 그리고 인벤의 장민영 기자님께서 칸 선수에게 올해 LPL에서 FPX가 엄청난 기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맞붙으면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그리고 FPX 전 동료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이길 자신 있고요. 일단 네. 전 동료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자면 가우티엔 량은 경기 보는데 네, 잘하더라고요. 나랑 있을 때나 그렇게 잘해주지. 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 특히 이 얘기는 리누에이샹 선수한테 해주고 싶어요. 요새 대회 같은 선수죠? 네 대회 보면은 와 이 잘한다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랑 있을 때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이거 뭐 태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도 지금도 너무 팀에서 대들보의 위치에서 항상 잘해주는 것 같아서 보면서 기분이 좋고 크리스피 친구도 되게 기복 없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그때 범인은 제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혜께서 박준수 선수랍니다. 기자님께서 자가건 선수가 롤드컵에 올라왔는데 선수들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칸 선수부터 짧게 이렇게 한마디씩 다섯 분한테 여쭤볼게요. 너구리 선수한테 한마디. 너구리 선수 이번 결승 준비하면서 1대1도 이제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저기 우리 캐니언 선수 김건무 선수 마이크 꺼져 있어. 아 보이나? 들려. 왜 안 보이지? 너 얼굴 보여. 보이네? 하건이 형 이번에 결승 꼭 우승하길 바라고요. 이제 또 월드컵에서 만나면은 네,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쇼메이커 허수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은 결승전 잘해서 꼭 우승해서 서로 1시드로 같은 조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잘해서 좀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장용준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1시드로 꼭 우승해서 좀 높은 곳에서 만나서 멋있게 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구리 잡으러 갈 거니까 조심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릴 조건희 선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만나면 솔직히 낮은 뭐 그룹 스테이지 이런 데보다는 솔직히 4강 이상에서 만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펌플럭스도 같은 1시드로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FPX는 그냥 LPL 우승해라, 1번 시드로 가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호 기자님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규 감독님께서 김정규 감독님께 여쭤보셨습니다. 다른 세트와 달리 유독 3세트에서 주도권 없는 뱀픽을 구성했는데 어떤 노림수가 있었고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 주도권은 없었지만 좀 이제 성장하면은 중후반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롤드컵의 1번 시드로 LCK 대표에서 1번 시드로 나가시니까 감독님부터 전력 분석관님 그리고 탑부터 바텀까지 그 서포터까지 쭉 돌아가면서 롤드컵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수 생활의 마지막 대회일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멤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니언 선수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가 후레인데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도 강한 팀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우승을 해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수 선수 부탁드릴게요. 진짜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롤드컵 가고. 아, 가고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했던 얘긴데 LCK를 대표해서 1시드로 가는 만큼 꼭 LCK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용준 선수. 이번에 이제 동아영하고 또 해외대 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네, MSI 때 우승 못 시켜줘서 좀 많이 미안했는데 이번에는 꼭 우승 시켜서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베릴 선수 각오 듣겠습니다. LCK 1시드로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1시드로 나가는 만큼 롤드컵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전력분석관님도 롤드컵 각오 한마디씩만 하시고 인터뷰 마치려고 합니다. 예. 네. 전력분석관님부터 그리고 감독님 마지막. 네. 네. 사실 전력분석관이다 보니까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제 인생에서 어떤 퀘스트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임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MSI 일정부터 해서 선수들이 되게 지쳐 보이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좀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좋은 분위기 제가 잘 도와서 롤드컵 때도 좋은 결과 다시 만들어서 LCK의 이제 우리가 1부리그, 황부리그 유지하는 게 저는 정말 큰 목표예요. 그래야 LCK 소속된 모든 선수들, 코치진들이 다 이제 떳떳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되게 최선을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제 월즈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코치진으로서는 가서 보고 또 배우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회를 주신 우리 옆에 계신 김종윤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 여기 선수들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네. 꼭 가서 잘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김정윤 감독님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치진들, 선수단, 프론트 모두가 최선을 너무 다 하고 다시 할게요.
네. 담원 기아가 2연소 롤드컵 우승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LCK는 담원 기아가 3연속 우승했고 했는데 이 기세에 이어서 롤드컵도 꼭 2연속 우승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코치진들, 프론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아, 기자님.